새해 첫날 새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2024년 감사와 설레임 가득한 주양 가족 되시기 바라며 2024년 1월 첫 주 주양 영상 광고 손선미 집사가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목장에서 모임을 갖는 첫날입니다. 익숙한 목원도 낯선 목원도 있겠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목장 모임 되세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후 한 분도 빠짐없이 임원 교육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교육부서의 부장님들과 2024년 교회 행사를 이끌어갈 총선교회 임원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금 영화 유치부 부장 이연수 권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2024년 학금 영화 유치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쁘마을 아독부 부장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희정 집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예쁘마을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즌 민지선 선생님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송교회 회장 양한복 권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월 둘째 주 2시에 5층 카페에서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선교 부회장 현성분 권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선교회 총무 전은영 권사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임직 감사예배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집사임직, 금요예배는 권사임직예배로 드립니다. 임직자들은 축하하는 마음 가득 담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드립시다. 새해 첫 주 아름다운 섬김은 조갑순 장로님, 박형선 집사님 가정에서 2024년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점심을 섬겨주셨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가치있고 아름다운 삶을 빚어가는 이곳은 여러분의 주향입니다.